봅시다. 28번 얘기죠. 고대 중국에서는 밧줄을 태우거나 물양주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흘려보낸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간에 대한 관념, 시간을 어떻게 표시하고자 싶었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해식의 물식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What comes to mind when we think about time?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 원래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씁니다. 이것을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하지. 근데 의문사랑 주어랑 같을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럴 때는 의문사 다음에 바로 동사를 써도 의문문이 됩니다. 얘는 지금 what 다음에 comes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이렇게. 그치? 얘는 따로 주어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to mind 주어가 안 보이죠? 얘는 뒤집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곧 의문사이자 주어야. 의문사는 단수 취급하는 거죠. 뭐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뭐 할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해 생각할 때 저거 하나만 지키면 첫 번째 문제는 어려움이 없고요. Let's go back to 4000 BC century in ancient China where some of the clocks were invented. 이 let's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let's라고 하는 거지. 바로 이제 동사 원리에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왜요? 나왔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완벽한 문장. Some of the clocks 주어 were invented. 어? 아니 관계부사나 접속사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완전한 문장이 뭐길래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는 거는 찾아낼 번거로움이 있지만 아주 땡큐 문장만 있다고 했지. 땡큐 문장. 그렇지. 주어 다음에 BPP가 나오면 얘를 볼 것 없이 완전한 문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some of the clocks were invented. 동사가 나왔다. 수동태 동사가 나왔어. 얘를 볼 것 없이 완전한 문장 됐으네. 우리 4000년, 기원전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고대 중국에. 어떤 몇몇의 초기 시대가 발명되었던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자, to demonstrate the idea of time to temple students, Chinese priests used to dangle a rope from the temple ceiling with knots. 아, 또 마침표인 줄 알았는데 더 봐야 되잖아. 다시 하겠다 이거. 요즘 이런 실수 안 했는데 말이지. 간만에. 자, 지우고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쓸 게 없어요. To demonstrate the idea of time to temple students, Chinese priests used to dangle a rope from a temple ceiling with knots representing the hours. 얘는 좀 단어를 좀 봐야겠네요, 이제. 마지막 교신인데 집중 잘 안 되죠? 천천히 할 테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복습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오케이? 복습. 저는 문제집이 많지 않던 시절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한된 필기한 사항을 달달달달 넣을 정도로 봤습니다. 제가 규칙을 만들었죠. 정독을 5회독하면 틀릴 게 없습니다. 5회독. 이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네, 무차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진 않아요. 한번 필기하면 한 번 안 봐서 지금 얘기합니다. 자, demonstrate라는 표현이죠. demonstrate. demonstrate. 뜻이 뭐지? 입증. 그렇지, 입증하다. 좋아. 그리고 설명하다. 이렇게 하면 참 이쁜데요. 평소에. 어? 자, priest 봐요. 사제, 그 사제인데 그 종교의 뭐 신부 이런 거야.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be used 시리즈가 있지. be used 동사원형. be used ing. 그냥 used 동사원형. 자, 수민아. 선생님 천천히 하겠다는 얘기는 질문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쭉쭉 아는 거 하나만.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그렇지. 얘가 뭐뭐 하곤 했다. 그다음. 성민이 아는 거 익숙하다. 어떤 거? 그렇지. 얘가 익숙하다. 마지막은 뭐뭐의 이용되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우리 유즈는 이용하다 했잖아. 얘만 뭐로 쓰인 거야? 얘만. 얘만 수동태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신기하게 세 개 다 안 외워지잖아. 헷갈리잖아. 하나만 외워. 하나. 나머지 세 개 다 외워집니다. 댕글이라고 하죠. 댕글. 댕글. 뭔뭐를 매달다. 어떻게 외우면 돼? 어, 댕글댕글 달려있네.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not. 매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얘들아? represent라는 ing가 나왔지. 그럼 쟤 뭐야? 뭐뭐 해주는, 뭐뭐 하는 이란 뜻이지. represent는 뜻이 뭐야? represent. 나타내다. 그렇죠. 대표하다 나타내다는 뜻이야. 나타내는 개념이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의 신부들은 메달을 꺼냈다. 줄을. 어디에? 천장에. 오케이? 자, 이 위드라는 전치사 중요한데 위드는 뜻은 반드시 한 네 가지 나와야 됩니다. 멍멍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멍멍을 가지고 얘가 멍멍 늘어나고 생각돼. 무엇 무엇이 있다면 뭐뭐 한 채로 이건 100%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듭을 가지고 천장에 줄을 매달 보냈다. 뭐 해주는 매듭이야? 시간에 나타내주는 매듭.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내가 읽어보질 않아서. 자, 이거야. 매듭을 이렇게 걸었어. 이제 매듭을 이렇게 걸었단 말이야. 그 매듭을 표시를 이제 매듭을 했단 말이지, 그지?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면 당연히 한 시간인데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태우는 거야, 이거. 태워. 그러면 타들어가. 그지? 그러면 한 시간. 타들어가. 두 시간 기다리는 거야. 오케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They would lit. They would light it with a flame from the bottom so that it burnt evenly. Indicating the past of time. 이거 Many temples burned down in those days. 웃기다. 시간 때문에. 아, 진짜 웃기다. 자, light라는 게 동사로 쓰였어. 그럼 light는 뜻이 뭘까? 동사로 쓰이면 비추다는 뜻도 있지. 얘는 비추다는 뜻도 있지만 불 붙이다는 뜻도 있어. 불 붙이다, 붙이다야. 불은 없어. 됐죠? flame 뜻이야, flame. 써있지, 불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so that하고 ing 두 가지를 좀 공부할게요. 자, 우리는 so that이 붙어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알아야 되지. 수민아, 위에 있는 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수민아, 접속사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첫 번째까지 어떻게 되니? 선제.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성민, 아래 건? 그렇지, 너무 무언무언해서 땡땡땡땡하다. 자, 이렇게 두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 나올 때마다 써주거든.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언젠가 외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슨 가르치는 거 다 써 이쁘게 써줬지. 이슨 로프야. 오케이? 자, 이분이란 말 좀 공부해야 돼. 이분.
너희들이 이분을 알고 있어요. 이분은 부사로 쓰이는 걸 알고 있지. 부사로 쓰이면 심지어라는 뜻이 되는데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뜻이 뭐야? 짝수의라는 뜻이 있고 균등한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고른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 신부들은 밧줄에 불을 붙였다. 밧줄에 불을 가지고 붙였어. 어디부터? 아래로부터. 아까 말했지? 아래부터. 뭐 하도록? 그 줄이 균등하게 타도록. 근데 다시 그 신부들은 붙였어. 줄 불꽃으로 아래로부터 그 줄이 균등하게 타도록. 그죠?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왔어? 쉼표 다음에 ing가 나왔지? 선생님이 쉼표 다음에 ing가 나온 것은 해석이 뭐뭐 하면서로 되거나 그냥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나는 뭘 추천한다? 아래에 있는 걸 추천한다 이거야. 왜 아래에 있는 걸 추천한다? 얘는 그리고니까 어떻게 바꿨을 수 있어? and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쟤는 바꿔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nd 이 동사가 뭐야? 과거지. indicativ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And it indicated. 그리고 그것은 아니 그것이 뭔데? 앞에 있는 문장 균등하게 타는 것은 나타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냈다. 다시 그 신부들은 밧줄을 불꽃으로 붙였어. 아래로부터 타도록 아래로부터 뭐도록 그것이 균등하게 타도록 그리고 그것은 나타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냈다. 많은 사원들이 그래서 burn down 타버렸어. 그 당시 시간 한번 알려고 사원을 태우는 자리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운다는 말이 적절한 그 시절. 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다고 말할 그 시절. 자, the priests were obviously not too happy about that until someone invented a clock made of water buckets. 이제 물시계가 나옵니다. 자, 단어부터 쭉 봅시다. Obviously, obvious가 형용사지 명백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ly로 치면 부사가 되죠. 어려운 거 없고요. 자, 하나씩 가봅시다. 그 신부들은 분명히 명백히 행복하진 않았어.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이게 뭐요? 밧줄에 불을 붙여서 시간에 걸어 봐 반드시! 이거 영어로 써놔! 이런 문제를 아까 쳐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잠깐 보자. 앞에 문장. 그러면 뭐야? 시간의 경과를 보여줘. 불을 붙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앞 문장 여기 있는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만약 그대로 만약 니네 찾아서 쓰시오. 요거를 찾아 쓰시오 한다면 좀 어렵게 쓰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지 쉽게 쓸 수 있을까? 자, 봐봐. 이런 거 쓰라고 할 땐 얘가 뭐야? 명사잖아. 명사 그지?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돼. 명사형. 그럼 봐봐. 여기 문장이잖아. 문장. 아싸를 모르면 문장을 다 써버려. 오케이? 물론 이제 제시된 단어 조건을 준다면 그 제시된 단어 조건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보통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되게 길게 쓰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짧게 쓸 수 있지만 라이팅 여기 있는 거 다 써줘야 돼. 라이팅 더 로프 위더 플레임 그 다음에 쭉쭉쭉 써야 돼. 쭉쭉쭉쭉 어디까지? 오브 타임까지. 이렇게 됐어?
근데 요거를 좀 쉽게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더 메서드도 좋지. The way to show. The way showing. Showing the passage of time. 간단하게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밧줄에 불을 붙여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방식. 이해했습니까? 됩니까? 이거 되게 어렵게 쓴 거야. 보통 학생들한테 찾아쓰시오라는 문제 하나씩 나오거든? 찾아쓰시오는 뭘 생각하라고? 얘들아? 이렇게 예문사가 about 되시니까 명사라고 하지. 명사형으로만 바꿔주면 돼. 명사형. 글자의 수에 제한 없어. 아니, 너무 긴 거 아니니까 줄이지 말고 접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명사형. 어떻게 명사형 바꾼 거야? to 다음에 동사형으로 바꾸는 게 명사형 또는 동사의 ing부터 쓰게 되면 이게 명사형인 거야. 알지? 요 방식만 지키면 된다. 너무 복잡다단하게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알지? 자, 됐고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왔어? 자, 여기까지 해석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신부들은 명백히 그것에 대해서 불을 붙여 시간을 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았다. 뭐 할 때까지? 누군가가 시계를 발명할 때까지라고 해줬는데 여기 과거 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냐? 얘는 과거분사지. 수민아, 과거분사의 품사는?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그래서 물양동이로 만들어진 시계를 발명할 때까지.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요구하는 거야. 오케이? 마크 틀리는 것은 이렇게 칭피해하지 말고 틀어줘. It worked by punching holes in a large bucket full of water with markings representing the hours to allow water to flow out at a constant rate. 자, 이 질문도 생각보다 묘사하는 글이 어렵거든 얘들아. 오케이? 28번도 별 펼쳐놔. 실제 예상이 됩니다. 묘사하는 글이 어렵다. 28번 전체를 별 펼쳐놓으세요. 메뉴에다. 묘사하는 글이 상당히 어려워, 얘들아. 알지? 자, 여기서 이 시간에 끼는 말은 뭐겠어? 그 시계. 만약에 써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만큼 또 이만큼 쓰면 되는 거야. 알지? 그 시계는 아까 말했죠. 작동했다. 작동하다, 효과했다, 일하다. 세 가지. 그 시계는 작동했다. 바이아인지 모음으로써 구멍을 뚫음으로써 어디에 큰 양동이에요. 어떤 큰 양동이야? 물로 가득 채워진. 오케이. 자, with markings representing the hours. 시간을 나타내는 아까 나왔던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를 아까 말했지 가지고 뭐하기 위해 물이 우리 뭐 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우리 flow out at a constant rate 일정한 속도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시를 가진 물로 가득 찬 큰 양동이에 구멍을 뚫음으로써 이것은 작동했다. 됐나요? 자,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 그리면 양동이 이렇게 있어. 자, 빵꾸 뚫었어. 그럼 쪼쪼쪼쪼쪼 나가. 일정한 속도로 나가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양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물시계의 가장 큰 단점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빨리 하나 더 해야겠네. 이거 하나 더 합니다. 자, the tempo students will then measure the time by how fast the bucket drain. 자, drain 뜻이 뭐야? drain? 수압. 어? 수압. 아, 그 drain은. drain은 배수하다. 배수하다가 모르면 물 빠지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 뭐가 나왔어 얘들아? 중요한 거 아까 봤던 거지? How 다음에 형용사. 오케이? 여기까지가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양동이에서 물이 빠져나가는지에 의해서 그 사원에 있는 사제들이 시간을 측정하곤 했다. 다시 사원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다음, 된 그런 다음 측정하곤 했어. 시간을 뭐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양동이가 물을 빼는지에 의해서. 그렇죠. It was much better than burning ropes for sure, but more importantly, it taught students that once time was gone, it could never be recovered. 이 문장 표현. 자, 그것은 훨씬 더 나았다. 자, 얘는 빨리 우리가 쓸게. 자, 비교급. 비교급 앞에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요놈을 우리가 비교급 강조부사라고 하는데 much, even, still, far, a lot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만 읽으면 됩니다. 요새 있는 물량동의 시계. 물량동의 시계는 훨씬 더 나았다. 뭐보다? burning ropes. 밧줄을 타는 것보다. for sure. 확실히 surely 같은 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물량동의 시제가 가르쳤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어? 접속사. 자, once가 접속사로 쓰면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야. 일단 시간이 was gone 수동태. 시간이 한번 흘러가면 그 시간은 could never be recovered.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뭐가 나왔어 마지막에? 조비 PP가 나오면 뭐다? 수동태. 중요하다. 자, 됐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우리 29번 가져가겠습니다. 자, 몸을 움직이거나 운동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다. A lot of people find 동사 다음에 된 접속사 생략 가능해. Physical movement can sometimes dispel negative thoughts. 부정적인 에너지.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어, 선생님, find는 발견하다 말고도 알고 있다는 뜻이 있어.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육체적 운동이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dispel. Dispel, dispel. 동사로 내쫓다. 이런 뜻입니다. If we are feeling negative, 동사. It can be easy for us to stop wanting to stay active in our daily lives. Everyday life. 자, 얘들아 봐봐. 질문. 투 동사원형 앞에 for a가 있다면 이거 뭐라고 씁니다? 어, 해석은 있는 이가가 보인다. 여기서 있음 가조가 됩니다. 그 다음 수민아 stop 다음에 투 동사원형과 ing 두 가지가 있는데 해석은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얘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볼까? Stay active. 자, 동사 다음에 무조건 형용사를 쓰는 놈들이 있어. 지금 그걸 다 외울 수 없다는 거야, 그지? stay라는 놈은 지금 뒤에 무조건 형용사를 써야 돼. 저 자리는 어떻게 쓰면 틀린 거야? actively로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매우 쉬울 수 있다. 가져오니까 뭐가? 우리가 멈춘 거, 우리가 그만두는 것이 쉬울 수 있어. 뭐 하는 걸 그만둬?
원하는 것을 그냥 그만둬버려. 뭘 원해? 능동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능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그 행위를 아예 그만두는 것이 매우 쉬울 수 있다. 이해됩니까 이거? 우리가 부정적인, 니네가 만약에 생활이 부정적이야. 그럼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준비하시고 내려가세요. 근데 우리 주제는 뭐야? 육체 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This is why many people who suffer from depression are also found sleeping in and having no motivation to go outside or exercise. 이 문장도 별표 하나 쳐야 되나 모르겠네요. 별표 칩시다. 아까 this is why는 공부해서 치시면 this is why 해서 산다고? 응? 뭐라고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처음에 뭐라고? 뭐라고? 그치. 얘가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라고 this not that is because가 나오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봤더니 이것이 뭐한 이유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야? depression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also found 또한 발견되는 이유다. Sleeping in, 잠자. 그리고 어떠한 동기,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는 이유다. 어떠한 동기? 밖에 나가서 운동할 동기. 자, 지금 어떻게 걸리는 거야? Found 다음에 걸려있는 것은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다시. 이것이 뭔 이유다?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발견되는 이유다. 뭐 한다고 발견돼? 그냥 자거나 동기가 없어. 뭐 할? 밖에 나가서 운동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발견되는 이유다. 그럼 저기에 왜 아니인지를 썼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별표 친 거야. 자, 파인드만 생각할게. 파인드는 목적어 다음에 여기 에인 무조건 여기다 이 자리에 무조건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지금 어떻게 썼어? 수동태를 썼네 이제. 그럼 이 자리에 뭘 써야 되는 거야? 무조건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에이 이렇게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지금 found 다음이니까 find는 무조건 뒤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수동태를 써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무조건 형용사인데 어떻게 썼어? 얘 둘 다 뭐라는 거야? 지금 둘 다 ing가 형용사라는 얘기야. 잠을 자는,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뜻으로 형용사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만한 문장이죠. Unfortunately, this lack of exercise can actually compound many negative emotions. 자, 컴파운드 같은 질문, 컴파운드? 악화시키다. 어? 악화시키다. 어? 컴파운드. 어떻게 알았어? 어려운 단어인데 잘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운동 부정은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다.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컴파운드가 되게 중요한 단어 여기서. Exercise and movement is a great way for us to start getting rid of negative energies. 자, 또 의미상에서 나왔지, 은은이가. Get rid of라는 수고하면서 get rid of. 뜻이 뭐지? Get rid of는 뭐뭐를 제거하다 라는 뜻이야, 제거하다. 운동과 움직임은 좋은 방법이야. 뭐하는?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다. 됐나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Many people fine. 아까 말했죠? Fine 다음에 대체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어? 선생님 that 다음에 many 나오는데요? 이럴 수 없다 그랬지? 얘는 따로 나온 거야. that 다음에 나온 말은 얘가 나온 거야. They go into state where they want to exercise or clean.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대. 뭐 할 때? 그들이 화가 날 때. 어? 동사지만 얘 때문에 동사 안 되는 거야. 이 문장 동사 얘기해. 이때 누구에서 떠나가지만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 사람들이 화가 날 때 그들은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상태에? 그들이 운동하거나 청소하고 싶은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됐나? 움직이고 싶다는 거야. 자, 여기서 얘가 뭘 가르친 거야? 몸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 어? 선생님 여기 엑셀사이즈하고 클린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데요?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자, 니네 주어 동사 다음에 없이 아무것도 명사를 안 끝나는 이거 위치로 쓰는 애들 많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뭐야? 그냥 운동하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청소하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뒤에 굳이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 오케이? 됐을 것 같고. 'Actually very healthy and positive thing for you to do and a great way for you to begin to deconstruct your negative emotions so that they no longer affect your life and harm your relationships. 자, 아까 수민아 소대선에서 어떤 거 소대? 그렇지, 범망이에서. 이것은 실제로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이다. 뭐가? 청소하거나 운동하는 거. 만약에 디스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명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니네는 to exercise or clean. 위에 그렇게 써있지. and인지 뭐 and냐 뭐냐. 뭐.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어? exercising and or cleaning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것은 실제로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이다. 뭐하는? 네가 하는. 그리고 좋은 방법이다. 네가 시작하는. 뭐하는 것을 시작해? deconstruct는 뜻이 뭐야? 파괴하다. 없애다. 너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다. 뭐하기 위해서? 네가 no longer 이거 해야지. 더 이상 어펙트 한 번 뜬 거지. 열매 끼치다. 오케이? 네가 더 이상 네 삶을. 걔네들. 여기서 걔네들이 뭐야?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이상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너의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